안녕하세요. 행복한 꽃 현아다육입니다. 오늘은 일요일 오후 5시, 6시경이네요. 세상에나 세상에. 낮이 이렇게 길어졌나요? 세상에. 지금도 햇볕이 이렇게 저희 옥상에는 너무나 밝게 깨들고 있어요. 석양이 지금 지고 있는데요. 해가 지는 저녁이죠. 저녁인데요. 다육이 빛깔이 너무 예뻐갖고 여러분들께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또 담아봅니다. 영상에 담아봅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것은요, 실루엣과 제가 지금까지 키워낸, 관리를 해준, 저와 함께 한 아가들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색감이 예쁘고요. 지금 햇빛 때문에 더 예쁘게 보일까요? 근데 제 눈에는요, 밤에 와도, 새벽에 와도, 저녁에 와도 다 예쁘게 보이는 제 다육들입니다. 완전 많아요. 너무너무 많은, 아이고, 바람이. 장난이 아니에요.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댑니다. 오늘은 제가 하루 종일 있으면서요, 옥상 다육 정리를 했어요. 이제 노숙해야 될 아가들도 많고요. 그리고 또 이제 분갈이한 다육들은 이 안쪽에 하우스 안에 드릴 거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다육들은 이제 내보낼 거예요. 밖으로 독립을 시킬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를 이제 교체를 하느라고 오늘 하루 종일 옥상에 있었어요. 그리고 또 대청소도 해야 돼서요. 대청소도 해야 됩니다. 바깥에가 엄청 어수선하게 겨울 동안에 아가들이 엄청 어수선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요일인데 집에 하루 종일 옥상에서 놀았습니다. 다육들 분갈이도 막 해가면서 다육이 얼굴도 눈맞춤도 해가면서 그리고 또 이렇게 정리도 재정리도 했습니다. 와, 완전 대박입니다. 완전 깨끗. 이게 제가 오늘 분갈이 다 했어요. 대박 아니에요? 완전 많이 했거든요. 엄청 많이 했거든요. 하루 종일 분갈이 이렇게 많이 했어요. 분갈이 해가지고 여기 지금 있는 것도 있지만은 안쪽에도 많이 있고요. 근데 분갈이 하는 시간이 사실 영상으로 보시면요, 뭐 10분, 5분 뭐 정도 걸리겠지만 해보니까 정말 오래 걸리더라고요. 반나절은 다 분갈이 앉아갖고 쭈그려 앉아갖고 분갈이를 했는데 오늘 이렇게 분갈이를 한 아가들이에요. 이거는 이 앞쪽에 있는 하트 이 아이들은 예전에 했었던 아가들이고 뒤에 있는 이런 아이들 여기 파랑새랑 여기 보세요. 분갈이 다 했습니다. 스퍼턱시판 이런 아가들 뭐 나나후쿠미니 행복한 꽃그릇에 다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꽃그릇에 다 했고요. 이 꽃마차 보세요. 세상에 레티지아가 꽃마차 꽃수레를 타고 갑니다. 이렇게 이쁘게 이거를 제가 사실 화상도 약간 있어요. 화상 자국도 있거든요. 작년에 제가 판매를 하고 남은 아가들 포트 두 개를 겨울 동안 잘 지내고 있던 아가들 합식해갖고 두 포트 이렇게 해갖고 합식을 했어요. 이 아이들이 또 어떻게 클지도 기대되는 거고요. 제가 또 레티지아를 엄청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레티지아만 보면은 사족을 못 쓰는 현아다육이죠. 러블리 로즈 아시죠? 신안다육에서 데려온 아가들이고요. 이런 거는 이제 어딘지는 출처를 어디서 데려온 아가들인지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고 이거는 이제 꽃그릇은 다 아시고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수레, 이 꽃수레가 쌍두아가를 분갈이 하는 게 완전 안성맞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크리스본이고요. 뭐 맵이나 이런 예전에 있었던 아가들이고 이런 건 봉플라워 화분도 있고요. 화분 여러분 보세요. 화분은 뭐 아시겠죠? 제가 다 언박싱을 해서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다 아실 거예요. 화분 이제 분갈이 한 거 이것도 보이죠? 보이고요. 이것도 행복하고 꽃그릇에 그 화분이에요. 이 눈동자 있는 거. 이것도 여기다가 엄청 오래 키웠어요. 지금 아주 건강하게 잘 크고 있고요. 철화나 금 아이들은 노숙하는 게 안 좋아요. 그래서 철화를 제가 노숙을 시켜봤는데 죽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안쪽에 햇볕이 강하지 않은 이 하우스 안쪽에다 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애원염소가 이런 아이도 이 아이 너무 예뻐갖고 분갈이 했어요. 블랙 캐시미어고요. 이 아이 겨울 잘 지냈고요. 이건 최근에 데려온 아가고요. 원종 아시죠? 문랑금 원종 문랑금도 여기 분갈이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여기 파랑새 대품도 있고요. 이것도 이제 분갈이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토분에다 제가 했어요. 혼자 영상에는 안 보여줘 드렸지만은 제가 다 했고요. 이쪽에 있는 아가들도 이제 밖으로 다 나갈 거예요. 밖에 지금은 자리가 엄청 많습니다. 노숙할 자리가 엄청 많고요. 여기 있는 아가들은
이제 밖으로 보내면서 새로 들어온 분갈이 한 아가들 뿌리 이제 내기 전 아가들은 요 안쪽에 내놓을 거예요. 안쪽에다 둘 거고요. 강한 빛이 있는 직사광선을 피해서 분갈이한 아가들은 좀 관리를 해야 돼서 안쪽으로 드릴 거고, 그리고 기존에 익던 월동도 하고, 월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월동은 아니죠. 하우스 겨울도 다 지나고 저와 함께 오래 있던 아가들 묵은둥이들은 밖으로 다 나갈 거예요. 창들도 많아요. 저희 집에는 이렇게 묵둥이 그 구미들도 많지만 이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저 예전부터 있던 창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을 교체를 이제 자리 교체를 해야 될 건데요. 여기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선물 받은 이 고양이 화분도 있고요. 이것도 분갈이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여기다 둘 거고요. 이제 기존에 계속 같이 월동을 했던 겨울을 지냈던 이 밑에도 있어요. 엄청 많아요. 와, 근데 이 와중에 블루드래곤이 왜 이렇게 예쁠까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손톱 보세요. 쌍두입니다. 군생. 이런 아가들 방울복랑금. 와, 이거 진짜 비쌌을 때 샀던 아가들이 아가인데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위에 있고요. 밖으로도 한번 가서 같이 볼까요? 어떻게 현아다육이 준비를 하고 있는지 같이 보러 가겠습니다. 고고고. 이쪽은요 캄캄하죠. 좀 그늘져 가지고 지금 해가 안 들고 있어요. 해가 지는 지금 6시에요. 6시인데도 이렇게 밝아요. 세상에, 이렇게 밝을 수가. 언제 이렇게 날이 밝아졌대. 저는 6시만 되면 껌껌할 줄 알았어요. 아직도 겨울인 줄을 착각하고 있는 현아다육입니다. 레티지아 보여드렸고요. 제가 레티지아 사랑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레티지아가 여기뿐만 아니고요. 이쪽에도 있어요. 여기는, 이건 루비티트. 진짜 오래 키우는 아가거든요. 이거 기억나요? 부산에서 온 아가예요. 이거는. 이쪽으로 보시면 백봉 아가들 있고요. 레티지아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지금 분갈이 한지, 이건 호산나다육에서 데려온 아가는 두 개가 있어요. 이것도 분갈이 해갖고 이렇게 밖에다. 레티지아는 제가 편하게 키울 수 있는 게 왜 자신이냐면 분갈이해서 비를 맞춰도 되고요. 저희 옥상에서는 그렇더라고요. 잘 적응을 해서 그냥 편하게 저렇게 분갈이하고 바로 그냥 올리고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레티지아가 여기도 있죠. 이렇게 많아요. 레티지아가. 이쪽에는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를 지금 자리를 채우려고 오늘 대청소를 했어요. 여기 정리대. 작년에 제가 여기다가 다 여기 노숙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아이들을 딱 정리를 할 거고요. 이쪽에 보시면 여기 분갈이 예비 아가들, 분갈이 해야 될 아가들 이렇게 있고요. 이쪽으로 보여드리고요. 짝짝짝. 여기는 왜 이렇게 덮어놓은지 아세요, 여러분? 망사 커튼이에요, 이게. 제가 안에 있던 아가들을 여기다 이렇게 해놓고 있어요. 왜냐면 화상 입을까봐, 이걸 덮어줘야 돼요. 한 일주일 동안에 이렇게 햇빛 적응이죠. 그러니까 직사광선에 적응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한 빛을 바로 쐬어 주시면 화상이 입을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에 하우스 안에 있더라도 그 하우스 안에 빛과 또 밖에서 바로 받는 빛과는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해서 적응을 시켜서 이제 빼줘야 되고요. 여기는 이제 우리 제 다육이들 이렇게 그동안에 이렇게 모아놨던 다육들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굉장히 어두워요. 해가 이제 지고 있어요. 저쪽에 해가 지고 있고요. 여기는 뒤에는 이제 창들 제가 대품 중대품 창들을 모셔놓은 이쪽 자리입니다. 원종목랑금 아시죠? 대품 분갈이 어렵게 하나가 여기다 모셔놨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분갈이 큰 분, 적당한 분이 나오면 분갈이를 해줄 예정이고요. 저희 집 옥상입니다. 좀 그렇게 깔끔하지는 않더라도 제가 지금까지 다육생활을 하면서 여기에서 다육생활을 처음에 시작을 했고 또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영상도 올리게 되었고 그런 의미 있는 저희 집 옥상이기 때문에 제가 옥상을 계속 이렇게 다육이들과 함께 지내고 있네요. 저희 집 옥상이 빨래보다는요. 그리고 사실 제가 보여드리자면 여기가 저희 집 옥상 이제 뒤에서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여기 다육이들 있잖아요. 저쪽에 지금 야채도 키워요. 사실 봄이 이제 왔잖아요. 여기다가 고추도 키우고 뭐 여기 보면 지금 미나리도 자라고 있어요. 여기
미나리 있고요. 제 영상을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고추도 있었고요. 저기 부추, 파 자라고 있고요. 여기 작년에 키웠던 고추대 이렇게 잘라갖고 저렇게 세워놓고 있고 버려야 되겠죠. 정리를 해야 되겠고요. 여기 그 통마다 다 고추대가 있어요. 고추를 많이 키우고 있었거든요. 근데 원래 이 자리가 여기 뒤에가 이쪽 부분이 다 이 고추 농사를 했던 자리인데요. 제가 다육이로 다 점령을 했습니다. 제가 이겼습니다. 우리 남편이 고추 농사를 했던 좋아하시는 취미생활로 하는 분인데 저한테 다육이로 양보를 해 주신 상태고 하우스도 이렇게 잘 키우라고 또 이렇게 지어줬잖아요. 손수.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행복하게 다육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또 이런 여건이 되었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옥상 다육 정리하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요. 밖에 가서 저희 집 옥상 전경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창피한데요. 창피하긴 해요, 사실은. 근데 제가 처음부터 옥상에서 다육 생활을 했기 때문에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어떻게 다육이를 키웠고 처음에 이런 앵글도 없이 그 사과 상자 위에서 다육이를 키웠기 때문에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렇게 제가 옥상 정리를 다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고요. 제 정리 아직 완벽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오늘도 하루 종일 했는데도 이거밖에 못했네요. 분갈이 하고 정리하고 엄청 많이 했거든요. 정말 아침 먹고 바로 시작해서 점심 먹고 또 와서 또 하고 이렇게 마무리로 해갖고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근데도 못했어요. 다음 주 일요일 날도 시간 내서 이제 노숙할 아이들 밖으로 다 낼 거고요. 그때도 제가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님들 너무너무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